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도 제 스킨이 그 양띵TV의 그 삼성님과 말이 똑같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을 직접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같이 해명하려고 불렀는데요.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예. 저기요. 소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죠? 삼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 삼성님 아닙니까? 아, 야! 안 해! 아, 나 삼식이다! 안 해! 장난해? 아,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이에요. 아, 진짜 장난인데, 뭐, 삼식님입니다. 삼성? 삼식님입니다, 아, 님. 기분 박살하네. 아니, 쓰리 캐슬이나 돼 있잖아요. 기껏 이렇게 불러놓고서 그렇게. 아, 너무 재밌어. 아, 일단은, 예. 저희가 스킨이 보다시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죠. 아, 근데, 이거에 대해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부터. 아, 예, 저도 옛날부터 솔직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 네네. 해명 영상을 찍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싸우지 마시고, 그냥 저희 합의해야 이렇게 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근데 뭐 그런 말 예. 나와도 저희가 뭐 싸우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이, 되게 그렇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술한 잔도 같이 걸친 사이입니다, 아이, 여러분들. 그럼 그럼. 리아야. 예, 삼삼시켜. 일단 이 해명을 하기 전에 저도 네. 형한테 이렇게 옛날 전부터 궁금해왔던 이런 점들이 있어요. 아, 궁금했던 거. 예, 서로 이렇게 해명도 할겸 어, 서로에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궁금했던 점.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예, 형 근데 다 좋은데 언제부터 사용하셨죠? 아, 언제부터 예. 사용했냐고? 아, 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아니, 내가 기억이 진짜 안 나거든? 예. 아니, 아, 근데, 내가 방송한 지 지금, 고 1, 고2 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러면 한 4, 5년? 5년 정도 했다 치면은, 한 4, 5년 썼어, 근데, 4, 5년. 아, 저도 근데 4, 5년 썼어요. 아, 4, 5년 2012년도부터 썼다. 썼거든요. 아, 내거 보고 따라 쓴건 아니고. 예, 아유. 예, 그래. 일단은, 예. 뭐, 그렇게 됐고. 형은 뭐, 제 얘기에 대해 궁금한 거 없으세요? 내가 알기로는, 예. 니거 스킨이, 그 이빨 부분, 그입 모양 있잖아. 예. 그게 내가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너도 이빨 모양이었거든?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 네이버에, 치지 마. 아니요, 일본에 진리곰이라는 스킨이 있어요. 진리곰이라는 만화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똑같이 생긴 게제 스킨이에요. 이빨이 아, 아니라, 그래? 이게 원래 진리곰 모티브예요, 이게. 아, 비거가 괜히 나 아니라. 때문에 찔려가지고 바꾼 건 아니고, 입으로? 제 옛날 녹방 보시면 알겠지만, 예, 형 그런 게 아, 아니라는 그래. 걸, 예, 아, 그렇구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밤이 좀 짙어지네요, 형. 아, 좀 얘기를 밝게 하다 할까요? 보니까, 예, 밤이 짙어지네요, 형. 아, 사실은, 예. 리아님 눈 스킨 보시면은 눈이 제가 한칸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옛날엔 저도 한 칸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그지? 나 처음에 방송 봤을 때, 네. 솔직히 말해서 네 목소리 듣고 나보다 형인 줄 알았다. 아하하하! 아, 그래서 내가 일단 목소리 들었는데, 아, 누가 나랑 똑같은 스킨 쓰는 거야? 눈좀 내려볼까? 아, 근데 나보다 동생이더라. 예, 저 21살이죠. 그럼 뭐, 언제 되면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뭐? 가끔 이제 저희 잉여맨 TV가 좀 성장을 하면 양띵TV의 멤버 바꾸기 한번 하죠. 아, 근데 그거는 저희 양띵님과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압니다. 장난으로 해본 말이고요. 아니, 근데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야. 나도 이거 내가 이거 만든 건 아니고, 어떤 카페에서 갖고 온 거거든, 쓴다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똑같길래, 오씨, 야, 이거 똑같은 거 따라 쓰면은 이거 좀 그런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 방송에서도 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아, 진짜요? 내 스킨만 보면은, 저거 리아님 아님? 이렇게 말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아, 리아, 얘가 뭐길래 자꾸 나오지? 아니, 리안한 놈이 뭐길래 얘 자꾸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예. 검색해봐도 찾아봤는데, 그래도 목소리 때문에 조금 쫄긴 했어. 아,
굉장히 좋네요. 아우. 아, 근데 이게 같이 또 이렇게 회사 예. 같이 같은 곳 예.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좀 이제 텃세더도 부릴 수 있게 되고, 예, 저도 이제 좋은 저 형동생 사이로 이렇게 지내게 되고, 네. 그러더라고. 아, 저도 이번 주 월요일쯤에 트레저한테 들어갔거든요. 어어어.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한식권 아닙니까? 그치, 우리 한솥밥이지? 한솥밥이니까 앞으로는 예, 여러분들도 예, 저희들 스킨에 대해서 뭘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희는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일단 서로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네. 얘기를 그때 술 먹으면서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바로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